오늘의 1분 너바 소식 고고! 앤서니 데이비스가 오른발 부상으로 결국 최소 1개월은 결장할 것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레이커스 구단은 로스터를 업그레이드하기 위한 트레이드를 1개월 더 기다려볼 수도 있다고 합니다. 과연 레이커스 로스터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 주목되는군요. 브래들리 빌이 6경기 결장 이후 드디어 복귀했습니다. 데빈 부커가 복부 통증으로 부상자 명단에 올랐네요. CJ 맥컬럼은 자이언 윌리엄슨이 다른 스타 플레이어들만큼 많은 휘슬이 불리지는 않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데미안 릴라드는 스테픈 커리가 역대 최고의 슈터이지만 자신은 커리 다음 가는 슈터라고 생각한다네요. 마이클 포터 주니어의 복귀가 임박한 상태이며 7에서 10일 정도 소요될 것이라고 합니다. 아마레 스타더마이어가 자신의 딸을 폭행한 혐의로 마이애미 플로리다에서 체포되었다고 합니다. 혈흔이 발견될 정도로 꽤 심각한 폭행이었다고 하네요. 모 바그너를 팔꿈치로 가격했던 알 호포드가 결국 $25,000의 벌금을 부과받게 되었습니다. 얼마 전 올랜도가 팀으로서 여전히 쓰레기라고 표현했던 에디 하우스. 이에 대해 파울로 반케로는 전혀 신경 쓰지 않으며 그저 하루하루 더 나아지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디트로이트 신인 제일런 듀런은 도만타스 사보니스를 막는 것에 대해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다고 답했는데요. 이날 사보니스는 23득점 13리바운드 7어시스트를 기록했다는 소식을 마지막으로 오늘의 1분 너바 소식 끝!